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시대에 같이 부름받고 하나님 아버지 뉴욕당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과 존경하는 목사님들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용례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목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나가오니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용례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아름다운 목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귀한 감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용례 목사님 아마 제가 소개 안 해도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우리 사람이 한계를 자랑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용 목사님은 청신대학에서 설교학으로 강의하실 때 무려 10년 동안 그 강의 평가 1등도 하시고 또 많은 후배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용 목사님 사역하시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본목사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같이 제가 6년 섬기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에게는 스승이자 또 친정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도 정말 탁월하게 저희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섬겨주셨고 이제 또 이렇게 귀한 기회가 되셔가지고 부족한 종이 생각하고 있는 곳에 또 이번 오늘부터 진행되는 동해와 또 이 목회자 세미나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설교학자지만 또 강해 설교자로서도 굉장히 정말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과 정말 많은 정말 대단한 정말 능력을 가진 목사님을 봤지만 우리 유 목사님은 그것에 하나가 더 있으신 점은 뭐냐면은 그 허트가 정말 이거는 사람이 옆에서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허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이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더 얘기하면 우상숭배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고 용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